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한국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부모님들과 또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의 간단한 그런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글은 우리가 소리 글자하고 굉장히 과학적인 글자예요. 아직 근데 제가 가르치는 어린이들은 미국 영어 알파벳을 읽거나 쓰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어린이들이에요. 5세 킨더가든에 이제 입학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물론 빠른 애들은 영어 알파벳을 조금 알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글자가 되는지를 잘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한글을 가르치게 되면은 글자의 원리가 같기 때문에 영어도 아주 빠르게 습득할 수가 있어요. 자, 한글 공부를 옛날에는 가나다라, 기역니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모음부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글의 그 학습 방향이.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것은 아주 이런 종이는 월마트나 이런 곳에 가시면 이렇게 컬러가 다양한 색으로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의 모음을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이세 가지를 가지면 우리 모든 한글의 모음을 다할 수가 있어요. 아, 야, 이렇게 하면 아야가 되겠죠? 이렇게 돌리면 이것은 어여, 이렇게 하면 오요, 우유, 이. 자, 이것을 가지면 이제 우리가 자음을 배우기 전에 모든 모음의 기본 열자를 우리가 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이걸 배우기 전에 이 야는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혼동과 처음에 발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아, 어, 오, 우, 이. 아이들이 보지 않고도 이거 글자를 보지 않고도 제 입만 보고도 제가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아, 어, 오, 우, 이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배울 때 저는 또 이렇게 다른 이 같은 재료의 이 다른 색깔로 자음의 이 이응을 오늘 하나를 공부를 하게 돼요. 여기에다 갖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안데 이것은 소리가 없다라는 것을 또 애들한테 이것은 얘의 이름은 이응이에요. 아이들한테 영어를 안 해드리지 오라고 하겠죠. 이응인데 아, 오, 우, 이, 어 이렇게 이거를 이제 있어도, 이응이 있어도 그런 발음이 나고, 없어도 우리가 이거를 얘 혼자만도 오가 되고, 우가 되고, 으가 되고, 이가 되는. 이거를, 부모님들께서 만들어주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이것이, 이렇게 방향은 항상 똑같아요. 아이들한테 이거 똑같은 얘가 이렇게 한번 오면은, 아, 야, 항상 이게 같이 두 개씩 온다는 건, 오, 요, 우, 유, 여기 똑같이 온다는 거, 으하고 이. 이것을 열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는 아주 쉽게, 즐겁게, 이걸 만들어주시면 아이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외우는데 아주 빠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무궁화 노래, 한국의 무궁화 노래가 그 멜로디가 아주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가르쳐 보면 그 무궁화 노래만큼 이거를 학습한데 이렇게 해주면 아하하하하하 오호 어어어어어 우우우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가지고 계속 몸으로도 태권도로도 하고 그 다음에 예쁜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제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서서도 태권도로도 하고 아주 그런 모양을 몸으로 만들어가면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이제 자음을 배워갈 때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오늘은 이응에다가 이게 있어도 이런 글자가 나왔지만 이응이 없어도 이몸 혼자만으로도 그런 입 모양과 소리가 난다는 거를 어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연습을 시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 한글의 모음까지만 외우도록 열자를 공부하는 것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